방도 구했고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할 겸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좁은 거리 곳곳이 관광객으로 번잡합니다. 확실히 울릉도 여행객들이 많아진 것이 느껴집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으니 나름 분위기가 살아나네요. 울릉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먹거리는 역시 오징어죠. 그리고 호박엿, 독도새우, 명이나물, 울릉도 칡소 등도 유명 먹거리로 생각나는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가격이 너무 사악하다는 거죠. 특히 울릉도는 기본 물가 자체가 육지보다 비싸서 식사 단가도 기본적으로 육지의 식상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동일 메뉴에 대해서는 섬 전체 식당의 가격이 동일한 듯 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특별하다거나 대단히 뛰어난 맛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울릉도에서 그런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이나 맛있는 먹거리를 아는 분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만난 거나 볼거리를 찾아 울릉도 거리를 배회해 봅니다. 어느 식당에서 설치해둔 옥외 메뉴판을 보니 식사 메뉴는 점심에만 가능하다고 하고 저녁 식사로는 회와 해산물만 가능한가 본데 기본 2인에 8만원부터 시작하네요. 더욱이 독도새우는 1kg에 15만원입니다. 독도새우 1kg에 10마리 정도 줄까요? 혼자 먹긴 양도 금액도 너무 과해 보입니다. 독도새우를 먹어보고 싶은 호기심은 깡으로 버티고 지나갑니다. 저 앞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독도새우튀김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특별한 맛이 있다기보다 지인들끼리 울릉도까지 놀러와서 함께 즐겨보는 그런 재미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만원에 새우튀김 5개에서 6개 정도 가격이네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저도 조금만 무리하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지만 새우튀김은 뭐 예상되는 딱 그 맛이 아닐까 해서 그냥 통과합니다. 꽃새우와 닭새우의 차이는 저도 뭔지 잘 모르겠네요. 울릉도 대부분의 식당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먹거리를 잠시 보시면 홍합밥이 있고 따개비 칼국수에 따개비 밥도 있고 오징어 내장탕에 울릉도 칡소라는 것도 있네요. 칡소는 뭔가 했더니 한우 품종의 하나로 검은색 무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칡소를 울릉도로 가지고 와 울릉도에서 자라는 식물을 먹여서 키운 걸 울릉도 칡소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칡소 관련 뉴스 잠시 보시죠. 호랑이처럼 얼룩무늬가 있다고 해서 호반우로도 불립니다. 용맹하고 힘이 좋아 옛 시인과 화가들이 위엄의 상징으로 즐겨 다뤘던 토종 칡소입니다. 하지만 1938년 일본 식민당국은 일본소는 검은색, 조선소는 누런색으로 규정해 품종을 통일합니다. 약초가 많은 울릉도는 기본 사료 외에도 풀을 먹이는 전통 방식으로 소를 키웁니다. 약소라고 불리는 울릉도 칡소는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울릉도 칡소는 유명 먹방 유튜브께서 혼자 30인분을 드셨다고 하던데 저는 혼자 3인분도 못 먹을 듯한데 이 차이가 구독자 수 차이일까요? 그러나 BTS가 해체된 이상 유튜브 구독자 수에서 저의 유일한 경쟁자는 구독자 수 딱 100만 배 차이인 블랙핑크로 이 뭔 개소리야! 울릉도 평범한 식당의 일반적인 음식 가격입니다. 요즘은 음식 가격이 워낙 올라서 이 금액이 뭐 비싼 건지 싼 건지 판단도 안 되네요. 어쨌든 울릉도 여행 온 김에 먹어볼 만한 따개비밥이나 홍합밥 등은 대충 15,000원 정도는 예상해야겠네요. 울릉도 칡소 등심 숯불구이는 150g에 4만원 정도네요. 비싼 건지 산 건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본인의 취향과 예산을 고려하여 드시면 되겠네요. 이미 저녁 시간이라 먹는 건 잠시 뒤로 미루고 더 늦기 전에 도동항 주위를 여기저기 둘러봅니다. 도동항 만남의 광장에는 양쪽 방향으로 해안선을 따라 걸으면서 해안 및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바다를 보는 방향으로 오른쪽에 있는 해안 산책길로 가봅니다. 여행객들을 태우고 다닐 관광버스며 차들이 좁은 도동항 만남의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의 산책길을 저와 함께 빠르게 한번 걸어보시죠.
이 산책길은 여기서 막혔네요. 아마 위험하다고 막은 모양입니다. 바닷물이 정말 맑고 깨끗합니다. 확실히 육지 해안가의 쓰레기로 뒤덮인 해안가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저기 육지와 울릉도를 오고 가는 여객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이 보이고 도동항의 전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왔던 길을 돌아나가 왼쪽 방향인 도동항 여객터미널로 가봅니다. 우리가 도동항을 통해서 울릉도에 처음 들어오거나 도동항을 통해서 육지로 나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할 도동항 여객터미널의 뒤편으로 조성되어 있는 해안가 산책로로 가봅니다. 여객터미널의 가장 위층으로 올라가면 무슨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조형물과 함께 전망대가 나오고 저기 끝에 해안가 산책로로 진입하는 길이 있습니다. 나무로 잘 만들어진 산책로 초입으로 들어섭니다. 어차피 울릉도는 섬이라 눈만 돌리면 사방이 바다인데 이 풍경들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네요. 탁 트인 푸른 바다와 해안 절벽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풍경만 봐도 힘들게 울릉도에 온 수고로움은 모두 보상된 듯 하네요. 본격적인 산책로에 들어섭니다. 산책로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네요. 길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는데 구불구불한 해안가에 조성된 산책로임에도 불구하고 산책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네요. 산책로 중간에 이런 돌로 된 굴 같은 터널이 나오는데 별건 없어도 나름 지나가는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통과했을 때 갑자기 시야가 확 넓어지는 쾌감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아주 오래된 느낌의 철제 다리도 나오는데 이 역시도 별건 없지만 그래도 건너는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잠시 지금까지 온 길을 돌아보는데 길게 늘어선 해안 절벽과 산책로가 아름답습니다. 대략 3-40분 정도 걸었을까요? 어느새 산책로 끝에 도착합니다. 산책로가 끝나는 곳에는 이렇게 자갈밭 같은 것이 펼쳐져 있네요. 바다와 함께 한 바퀴 크게 한번 둘러봅니다. 해안가 산책로는 여기서 끝나고 만약 더 길을 가고 싶으면 이 산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제가 알기론 이 산길을 따라 넘어가면 도동등대를 지나 저동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저동항까지 3-4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이미 늦은 시간이라 저는 여기서 발걸음을 다시 도동항으로 돌립니다. 저 멀리 울릉도 해안 절벽과 수평선이 펼쳐진 것이 보입니다. 제 마음도 알 수 없는 그리움으로 저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듯 합니다. 어김없이 아침이 왔고 소중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하러 가야죠. 5시까지 사동항으로 오라고 해서 버스 시간 맞추긴 힘들어 택시를 불렀습니다. 울릉도 택시는 다들 이런 SUV 차량이네요. 사동항은 도동항에서 시계 방향으로 대략 5km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택시를 타면 10분 정도면 도착 가능합니다. 어느새 사동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새벽 인적 없는 항구의 공기가 무척 신선한데 날씨마저 너무 좋습니다. 사동항 저와 함께 한번 삥 둘러보시죠. 현재 후포에서 출항하는 시 플라워호와 포항 영일만항에서 출항하는 크루즈 선박 뉴 시다오포로가 사동항으로 입항한다고 합니다. 도동항은 너무 좁고 복잡하며 이미 포화 상태의 느낌이고 저동항도 이미 너무 좁을 뿐만 아니라 저동항은 어업을 위한 어항 느낌의 항구인데 반해 사동항은 비교적 넓어 보이고 탁 트인 개방감이 있습니다. 현재 사동항에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울릉공항이 건설 중이고 공항 건설에 필요한 소위 케이슨이 포항에서 제작되어 현재 울릉도로 계속 운반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케이슨은 최대 높이 27.5m에 무게 16,000톤이라고 하니 엄청난 크기이네요. 울릉공항 건설을 위해 이 케이슨 30개가 사동항 앞 바다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케이슨이 애인선에 애인되는 모습 잠시 보시죠. 공항이 만들어지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비행기로 1시간 만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니 울릉도까지 이동 시간 때문에 울릉도 여행을 망설인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번에 울릉도에 출장 온 이유는
저희 앞선 위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해안관측 부위 중 울릉도 인근 해상에 설치한 부위가 파손되어 자료를 관측 및 송신을 하지 못하여 손상 확인 및 수리 확인을 위해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손상 부위가 설치된 현장의 작업선까지 저희를 데려다 줄 소형 선박에 올라탑니다. 요트 느낌의 선박인데 배가 아주 좋네요. 이른 새벽의 다른 운항 선박 하나 없이 조용한 항구에서 우리 선박만 굉음을 내면서 물보라를 일으키고 빠른 속도로 사동항을 떠나갑니다.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이 해상도 잔잔하고 날씨도 좋고 바다 작업을 하기에는 하늘이 도와준 좋은 날씨입니다. 제가 평소에 워낙 많은 선행을 하고 많은 덕을 쌓았다 보니 당연하게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네요. 마침 포항 영일만항에서 전날 밤 11시 50분에 출항한 유 시다오 포로가 사동항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시간이 6시 정도이니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운항시간이 6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것이 맞네요. 여객 1200명에 차량 170대, 컨테이너를 300대까지 선적 가능하다고 하니 큰 선박이긴 합니다. 하여튼 저 배 타고 울릉도 여행 온 모든 여행자분들 좋은 추억 많이 많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울릉도가 점점 멀어지면서 아름다운 해안 절벽이 펼쳐집니다. 마침 날씨가 좋아 산능성이며 해안선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혼자 즐기긴 좀 아까운 경치라 잠시 함께 즐기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